안녕하세요. 바다 구독자 여러분, 김세입니다. 바자 9월호 화보 촬영을 하면서 마이클 코어스 가을 제품을 제가 가장 먼저 입어봤는데요.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룩은 셔링 디테일의 시폰 드레스예요. 치마 길이가 미디까지 내려와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. 거기에다가 저는 이 참백을 매치했는데 신경 쓴듯 안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? 그리고 얘는 너무 미니여가지고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그쵸? 그 다음 룩도 이어서 마이클 코어스 로고 플레이 프린트톱과 펜슬 스커트를 입었는데요. 이게 텐션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이렇게 다 갈 수 있어. 딥한 블루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. 같이 든 이 토트백도 크기가 커서 수납력이 매우 좋거든요. 어디에나 들어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링하기 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비행기 타러 한번 가볼까요? 안녕? 짠! 이번 시즌 트렌드인 프린트 아이템을 놓칠 수가 없죠. 트렌치 코트와 스니커즈, 이 가방까지 시크한 무드로 룩을 완성했는데요. 이 토트백은 X스몰 사이즈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손으로 들어도 되고 스트랩을 이용해서 어깨에 이렇게 맬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맬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프린트 룩 이번 시즌 기억하세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 핑크? 저 입고 깜짝 놀랐어요. 컬러가 너무 예뻐서요. 이 스웨터는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 소재라고 해요. 두께에 비해서 보온성이 좋고 가벼워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들고 있는 이 샨탈 토트백은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서 견고한 쉐입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만들어냈대요. 라이트한 크림 컬러로 포멀한 룩이나 모던한 룩에 스타일링하실 때 너무 유용하실 것 같아요. 컬러가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? 데이트하러 갈래요. 블랙 앤 골드로 스타일링을 했는데요. 이렇게 안에는 스터드 장식이 있어요. 골드 컬러의 메탈릭한 소재인 이 레더 자켓으로 저는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렇게 슈즈도 블랙 앤 골드로 돼 있어서 파티나 행사장에 가실 때 화려하게 돋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때요? 섹시하죠? 벗어도 엄청 섹시한데. 이렇게 해서 마이클 코어스 가을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번 가을 스타일링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마이클 코어스와 함께한 화보는 바자 9월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만나요. 안녕.